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검사로 오셨어요? 아, 뇌신경 검사. 성함이랑 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혹시 검사하러 오시기 전에 뭐 크게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없으셨어요? 네. 뇌신경 검사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뇌신경, 기타 중추신경, 또 말초신경의 신경 검사를 통해서 뇌에서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검사인데, 말은 좀 뇌신경 검사라고 해서 많이들 긴장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한 검사고요. 그게 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아프다든지 어려움이 있는 검사는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데, 제가 검사마다 어떠한 지시사항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잘 따라주시면 그러면 일단 편하게 계시면 되시고요. 검사는 짧게 짧게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하시면서 혹시 불편하시다거나, 아, 이게 좀 아프다든지, 이게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장갑을 먼저 끼고요. 먼저 첫 번째 검사는 후각 신경 검사예요. 말 그대로 제가 어떠한 향을 맡게끔 해드릴 건데 맡아보시고 이게 무슨 향인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어떤 향일까요? 네, 맞아요. 레몬 향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어떤 약일까요? 잘하셨어요. 박하영 어떤 약일까요? 피아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특별히 어려운 점 없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다음에는 눈을 한쪽씩 이렇게 가려가면서 검사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빗을 쬐 건데 최대한 안 깜빡이도록 하시면 되고 막 눈이 막 아플 정도로 안 감아야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감는다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가까이 가서 이쪽부터 반을 가리고요. 눈 한번 깜빡이시겠어요? 깜빡하시고 가만히 그대로 계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쪽도 해볼게요. 한번 깜빡이시고. 한번 더 깜빡이시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특별히 힘든 부분은 없으셨죠? 그다음은 제가 이렇게 살짝만 뒤로 물러날게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보실 때는 이쪽, 저 가운데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시작할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제 손가락을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두 손가락이 아니라 한쪽 손가락만 볼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손가락 끝으로 보시면 되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건데, 고개를 움직여서 보시지 마시고, 눈동자로 손가락 끝을 쫓아가 주세요. 이해하셨죠? 네. 시작할게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반대쪽, 이쪽 손가락도 해볼게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가까이 갈게요. 다음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목에 어떤 물건을 갖다 댔다가 얼굴 쪽 부위에 이렇게 살짝 누를 거예요. 살짝 누르는 느낌이 난다 싶으시면 손을 드시거나 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해볼게요. 여기 한번 얼굴에 잘하셨어요. 목에 한번 이마 쪽으로 가볼까요? 그다음에는 아까처럼 한쪽씩 눈을 가리고 제 손가락이 언제 시야에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아주 잘하셨어요. 크게 어렵다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정면을 바라보시고, 제가 지금 단추 쪽을 바라보시고, 제 손가락이 언제 사라지는지, 시야에서 언제 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한쪽 뒤로.
아주 잘하셨어요. 그다음엔 제가 청신경 검사를 할 건데요. 한 15cm 정도 거리에서 숫자를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멀찍이 떨어져서 작은 소리로 숫자를 또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어떤 숫자를 말씀드렸는지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이쪽부터. 멀리 떨어져서 73. 반대쪽도 맞습니다. 여기도 멀리 떨어져서 잘하셨어요.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은 얼굴 신경 쪽을 검사할 거예요. 제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에 눈썹을 최대한 올려보세요. 최대한.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입술을 최대한 쭉 내밀어 보세요. 쭉.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입을 오므리고 볼에 바람을 최대한 넣어 보세요. 이번에는 입을 벌리셔서 제가 이렇게 턱 쪽을 잡고 턱과 머리 쪽을 잡고 좀 다물어 보도록 할 텐데 최대한 다물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입을 아 벌려보세요. 힘 주시고요. 주세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최대한 세게 꽉 감아보시겠어요? 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설화신경을 검사해 볼 거예요. 혀를 메롱하듯이 최대한 알 하고 내밀어 보세요. 아. 물 살짝만 드시고 침을 삼켜 보세요. 꿀꺽. 침 삼키는데 어려움 있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시각 검사를 해볼 건데요. 조금 더 제가 멀찍이 떨어져서 이 정도 거리에서 위쪽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쭈루루루 보이는 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보시겠어요?
여기까지 읽으실 수 있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한쪽씩 눈을 가리고 해볼게요. 자, 이쪽 눈 가리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좀 가리고 위에서부터 네. 전체적으로 검사 다 끝나셨고요. 크게 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세한 검사 결과는 나가시면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 잘 가요.